네, 다음으로 김재원 후보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뺏지 다른 사람들은 국회 가서 일을 잘못하고 사고쳐가지고 그 사고치고 우리 당원이 다 똥바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당의 주인공은 주인은 당원 아닙니까? 저는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반드시 당원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대선이고 총선이고 늘 이기는 정당, 항상 이기는 정당,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한복판 이곳 대전에서 충청인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을 함께 만나게 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14년 당시 이완구 원내대표 밑에서 집권여당의 원내수석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많은 충청도의 지도자 여러분, 충청인 여러분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충청인들에게는 충청대망론이 존재하고 있고 마음속 깊이 충청대망론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청대망론, 충청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으며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했고 가장 중심이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제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를 주도하고 싶다는 충청인들의 열망이었습니다. 근대화의 물결을 우리에게 선사한 김종필 전 총리부터 이인재, 이회창, 반기문, 정운찬 그리고 이완구에 이르기까지 우리 충청인들이 충청대망론을 꽃피워온 주인공들은 많이 우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충청대망론을 꽃피울 영웅이 다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충청인의 아들, 충청도의 아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언론에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리 당에 입당한다고도 하고 또는 전혀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도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당에 입당을 하든 또는 입당을 하지 않든 우리가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대선을 치르지 않으면 정권교체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당에는 윤석열 총장을 받아들이자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신 후보 중에서도 윤석열 총장과의 인연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윤석열 총장을 차로 모셔다 드렸다, 내가 가장 인연이 깊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차를 태워준 인연,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윤석열 총장이 마련한 차에 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였기 때문입니다. 적폐몰이 수사가 한창일 무렵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사장의 휘하 무식한 검사들이 온갖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저를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징역 5년, 벌금 10억 원, 추징금 2억 5천까지 구형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고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 수사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위해서 지금 제 개인의 사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접고 정권교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제가 먼저 나서 윤석열 총장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미 정권교체를 위해서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에 약간의 장애물이라도 있다면 제가 나서서 그 장애물을 치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일에 제가 나서겠습니다. 혹시 분노한 분이 저의 뺨을 때린다면 제가 기꺼이 맞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정권교체가 된다면 저는 역사를 향해 행복한 마음으로 퇴장할 것입니다. 충청인 여러분, 충청대망론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충청 대망론을 실현시키는 일은 이제 우리의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저 김재원을 우리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뽑아주십시오. 저는 충청인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의 충청 대망론을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만들어서 충청인 여러분이 가장 열망하던 충청 대망론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대선 승리의 전략 사령부로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김재원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고위원 후보 마지막 순서입니다. 원영섭 후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정당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세 충청 당원 동지 여러분, 최고위원 후보 원영섭입니다.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몰아친 새로운 바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대 갈등, 세대 교체. 제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선거 캠페인으로 내세운 내용들입니다. 당시 언론 매체 미래는 세대 전쟁이 될 것이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박 비박 개파 전쟁에만 몰두했고 20대 총선은 참패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아는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탄핵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 당시 보수 세력에 대한 그동안 국가를 운영해온 보수의 패러다임에 대한 사망선고였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나서는 것은 더 이상 꼴보기 싫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 요구를 무시한 결과는 계속된 선거의 참패였습니다. 당원들은 새로운 인물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였지만 우리 당은 그 노력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로지 저열한 정치꾼들의 모사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분열을 만들며 통합을 외치는 모순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외치는 통합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을 통해 지분을 확보하려는 정치공학, 과거 정치인들이 나 뺏지 달아줘, 나 지분 챙겨줘. 이 외침이 이 통합이라는 구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치인들의 시대에 역행하는 구태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켰던 우리 당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질 받으며 당을 지켰던 그들 역시 저처럼 수많은 어려움을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당이 힘들 때 고생만 하고 뭐 하나 누려본 것도 없이 비난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당은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대우를 했나요? 제가 조직 부총장일 때 청년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주고 부지런히 집회 연사로 세워졌습니다. 청년 부대변인 제도를 만들어 공채 시스템으로 중앙당 부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 찾기도 힘들었던 우리 대학의 우리 당 지지자들에게 대학 지부장이라는 임명장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정작 중요한 공천 시점에서는 이들이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청년하더니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험지를 사수했던 청년당협위원장이 퓨처메이커라며 막 합당하여 들어온 다른 청년에게 지역구를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탈당하지 않고 우리 당에 남았던 국회의원들에게 청년은 단지 구호에 불과하였습니다. 합당에 들어온 그들이 한 지역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애쓸 때 모진 시절 고생하며 처절하게 당을 지킨 청년이 그 험지 당연마저 공천권을 빼앗기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나요? 이것은 당을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을 지켰다고 말하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제 세대교체의 바람이 우리 당의 기성 정치인에게 태풍이 되어 덮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존재했지만 기성정치인들이 애써 무시했던, 특히나 당을 지켰다는 기성정치인들이 더 무심했던 것에 대한 민심의 회초리입니다. 아마도 이 바람은 당을 지켰던 젊은이들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람에 일단의 대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리더는 위기에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몇몇 분들은 탈당을 공식적으로 후회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당이 그때와 같은 위기에 빠질 때 과연 그들이 당과 당원을 지킬까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나라를 지킬까요? 위기에 빠진 팀을 버리는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일한 선택을 할 것이며 우리 당을 지켰던 것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당대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바람에 담긴 시대의 흐름은 이미 막을 수가 없으며 그 모습을 달리하여 우리 앞에 준엄한 심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당을 지켜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합니다.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을 지킨 사람, 미래를 여는 사람, 국민의힘 정권 설계사가 되겠다는 우리 원영섭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